안녕, 안녕, 안녕. 왜다 놀래? 안녕. 일본에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방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스케줄이 있어요. 벌써 12시네요. 다들 뭐 하십니까? 12시인데. 짧아졌지, 머리가. 맞아요. 머리 잘랐어요. 아주 아주 개운해. 저는 밥 먹으려고요. 진짜 안 먹어야 되긴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지, 뭐야. 그래서 잠깐, 방에 있는 동안 잠깐 켰다가, 라이브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 첫 끼는 샌드위치 먹고 왔고, 샌드위치를 한 2시쯤 먹고, 지금 이제 첫 끼야. 둘째 끼. 면도카시 올라갔죠. 그래요. 공약이었으니까 지켰던 거 지킨 걸로. 공약을 지켰습니다, 나는. 근데 뭔가 개인적으로 별로야. 이상해. 수염이 없어. 수염이 없는데 면도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여러분, 재밌는 일 없나요, 다들? 인강을 듣고 있어. 너무 재미가 없어. 하지만 인강은 들어야지. 어떡하겠니? 밤에 심심해서 라이브를 켜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여유롭게 라이브를 할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일 끝났다기보다는 일과가 끝났을 때. 고잉 세븐틴은 잘 봤나요? 도겸이 팔뚝 봤어? 도겸이 팔뚝 언제 봤어? 팔뚝 사진 올렸어? 그리고 쿱스 형은 잘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답답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서 회복해야죠. 아, 호시가 올렸어? 오. 구경하러 가야지, 이따가. 야식 메뉴, 제가 지금 일본에 왔잖아요? 야식 메뉴는, 이름 뭐지, 그게?
돈가스 덮밥을 뭐라고 하지? 왜 기억이 안 나냐? 텐, 아, 아브라소바 이 시간에 먹으면 내일 아침 진짜 큰일 나. 규동인데, 까츠동인가, 그러면? 그치, 까츠동. 맞네. 귀가 왜 만두 같냐고? 귀가 좀 작은 편인 것 같아. 나는 이게 원래 좀 어쨌든 다들 오늘 하루 참 고생했습니다. 살아살아 들어봤어? 이번 일본 앨범이 곧 나오는데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내일 방송도 하고 이제 뭐 촬영도 하고 하지만 아주 우리 캐럿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사라사라도 좋고 타이틀곡도 좋고 타이틀곡과 사라사라가 정말 멤버들 사이에서도 뭐가 더 좋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쭉 기대하십시오. 옆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잠깐만 우리 멤버들한테 문자 오셔야 됐거든. 에이. 미안 끊겼지? 디노가 얼른 먹으래? 디노가 왔다고? 어딨어? 어디 왔어, 디노가? 그래, 디노야. 같이 밥 먹기로 했습니다. 디노도 아직 안 먹었어. 디노랑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 근데 아직 짐이 안 와가지고 이 옷을 입고 나가기엔 너무 더울 것만 같아. 네, 호텔 1일 1만 쓰고 있어요. 참 많은 방이 필요하겠죠? 더울 것만 같아, 선호공. 음성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르면 음성 들을 수 있게. 다 같이 그 음성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오늘 무슨 일? 오늘 목요일이죠? 목, 금, 토, 일. 16, 17, 18, 19? 1월. 목, 금, 토, 일. 오늘이면 내일이 16, 오늘 16, 17, 금요일, 18, 토요일, 19, 20, 일요일. 19일 날 저녁에 디너쇼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럼. 일정이 빨리 끝나서 여러분과 디너쇼를 할수 있게, 있길. 디너쇼 말고 디너쇼. 노력해 볼게. 혹시 못하더라도 이해해줘. 나도 하고 싶어. 캐럿들아, 이제 나 갈게. 삼각대. 내가 삼각대 샀다고 했잖아요. 삼각대랑 그 삼각대를 그다음에 흰색 벽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흰색 벽 앞에 식탁을 놓고 삼각대를 놓고 거기서 이제 라이브 스팟을 만들 거야. 어찌됐든 저찌됐든 또올 테니까. 뭐라고?
왜 자꾸 입술을 먹냐고? 뭔 소리야? 텄어. 뭔지 알아? 나는 이걸 못 참아. 그 맨날 이러고 있잖아. 답답해. 립밤을 발라야지, 그럼. 배고파서 먹냐고? 아니라고. 바셀린 립글로즈, 오케이. 옷 안에 목걸이 하고 있지롱. 갈게. Bye bye, I love you. 네, 입술 말고 밥 먹을게요. 지금 가요.